아니 감자님 왜 여기서 장사를 하고 계세요? 알바 아니야? 근데 저 지금 쪼리 신고 있어요. 벌써 사람들 줄 서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서 곧 오픈인데 되게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줄 잘못 섰어요. 표 이미 샀는데 표 없는 사람 줄에 서 있었네. 아, 이만큼 있어요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왜 왔어 근데? 고양이도 없지 않아? 고양이 없는데 이 사람 왜 왔어? 아, 감자님 온 김에 나 이거 좀 채워줘요. 감자님. 내 손이 내 손이 아니야 지금. 안 돼. 됐어? 아, 감사합니다. 감자님 구경 잘 하고 가요. 네. 일단 사야 되니까 저 좀 돌려볼게요. 캐지어 사야 되는데 할인되네. 아, 이것도 옛날에 잘 먹었던 것 같은데. 파인애플. 이거 계산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부부바이포 캣폴 예쁘다. 부부바이포 캣폴이 하얀색이라서 되게 예쁘네. 이것도 애들이 딱 좋아하는 펠트 재질이다. 캣폴 사실 분들 이거 봐도 되겠다. 또 뭘 사야 될까? 캐치파인프도 지금 줄 서서 사고 계세요. 저도 줄 섰어요. 감자님, 감자님. 감자님 어디 여기 줄 서 있었어요? 네네네. 나랑 같이 줄 서 있죠. 아, 왜요? 왜요? 지금 저거 전략이 약간 필요한 것 같아. 저거 지금 산타 주머니를 사람들이 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걸 채우는 만큼 살 수 있는 것 같아. 잠깐만, 나 이거 사야 돼. 잠깐만. 캐릭터 하나 뽑아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자님 잠깐만 이거 들고 있어봐.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머나. 으띠님, 으띠님 주황이 닭고기 참치라고 말해달라고. 아, 나를 찍으라고 바닥 찍. 아, 네. 으띠님 사우스 마지막에 남아. 사우스 마지막에 남아있어. 유튜브 아 자매여가지고 계정을 아, 둘이 지금 한 아이디로 여기서 한 명인 척 하고 있었던 거야? 언니가 유튜브 댓글 쓰는 사람이고 제가 유튜브 댓글 쓰는 사람. 짜증나. 빨리 가. 지금 쇼킹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감자님들이 이렇게 날 테러했어요. 크리스마스 장난감이다. 어우. 이거 치킨 텐더 대왕통 하나 주세요. 네. 어, 봉투 안 주셔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 돼, 내 치킨. 네코 파우치 이거 12개들은 한 박스가 12,000원이래요. 어, 감독님 왜 갑자기 나한테 이거를. 감독님 이거 산 거 아니에요? 샀는데 왜 날 줘?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옆에 있던 감독님이 자기가 산 거 나 줬어. 들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캔 맛별로 두 개씩 주세요. 네, 음지를 찾아서. 아니 이 펭귄 뭔데 이렇게 크고. 일단 1차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추로 패스할게요. 많아서. 아닌가 또 앙팡이가 먹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 앙팡이가 이거 좋아하는데. 7개에 만 원? 그럼 7개 사야지. 너무 예쁘다. 고양이 집 얼마인 줄 알아요? 고양이 집이 21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집 전세 대출 이자랑 똑같은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부스 하고 계세요? 네, 부스 하고 아, 내가 찍어서 홍보를 하러 갈게. 감자님 부스예요 여기. 미뉴. 미뉴 와가지고 사가세요. 나 뭐 사지? 근데 라이터 귀엽다. 나 인센스 할 때 쓸래 이거. 제가 딴 거는 좀 많아가지고 라이터 사도 괜찮죠? 감자님 진짜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촬영 굿즈는 좀 많으니까 저희 집에 가야 돼 가겠습니다. 집에 가야 돼. 제가 맨날 극찬하는 브랜드죠? 이거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박스 삼삼찌 커튼으로 주세요. 아, 마지막이에요? 네, 네. 그럼 마지막이래요.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귀여운 거 팔아요. 대변의 포부스.
이걸로 주세요. 저희가 이거는 네. 아 그래요? 이거는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뜨든 꽃망울 인식표 부스에 왔는데 이거 저희 애들 맨날 그 쓰는 목걸이 있잖아요. 제가 좋다고 했던 거 거기에요. 어, 저 이거 주문하려고 해요. 아, 네. 네. 하나는 요거 아, 이거 카키 네. 어 그냥 이거 핑크로 할게요. 네. 네. 이게 앙팡이. 그 뭐지 일본 걸로 했었나? 그 얇은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걸로 해주세요. 많이 사시는 아니세요 혹시? 저 맨날 삽니다. 네. 버클 다 일본 걸로 제가 좋아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냥 버클은 넓어서 애들 목에 걸려서 좀 불편하고 일본 버클이 얇아가지고 편하니까 꽃망울 인식표는 꼭 그걸로 사세요. 일반은 뭐 팔지? 아 여기는 좀 큼직한 사료네. 아니 감자님 왜 여기서 장사를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 이 페트라베트. 아니 뭐 감사해요 깨기로. 알바 아니야? 아 ENFP 감자님들 하나 둘 셋. 엄청 바쁘지? 어, 왜 이렇게 왜 자꾸 밀반 입을. 아 미쳤나봐. 너 사람들 미쳤나봐. 내가 올해 본 사람들 중에 가장 ENFP야. 살 수밖에 없게 또 만들었네. 그리고 뭐지? 아, 아니에요 살게요. 아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아니 아 애동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두 개 가져갈게요. 감자님이 하시는 부스라가지고 꼭 많이 사가주세요. 이거 곳곳에 감자님들이 스파이처럼 숨어 있다니까. 이거 혹시 다리 분리돼요? 네 처음에 가져가실 때는 이미 왠지 애동이가 잘 쓸 것 같아서 구입했어요. 다리 빼고 쓰려고 이만큼 샀으니까 집에 가서 또 언박싱을 할게요. 또 안녕하세요 감자님들. 저는 방금 집에 와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감자님이 주신 도넛을 먹어야겠어요. 당충련. 사온 물건들은 저 뒤에다 놨는데 이미 지금 정색이 뒤지고 있거든요. 우와 안돼. 자 오늘 궁팡은 진짜 역대급으로 물건도 많고 부스도 많고 살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오늘 산 것들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먼저 차오츠르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부스 이름이 차오츠르는 아니었는데 이 차오츠르에서 나온 캔 제품이 은근히 인터넷에서 비싸가지고 박람회에서 사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자 다음은 들어가자마자 샀던 쉐지의 캔을 좀 많이 샀는데 되게 깔끔한 간식 캔이에요. 양도 조금 들어있어가지고 딱 간식으로 주기 적당하고 너무 오랜만에 먹여서 혹시 모르니까 닭고기 맛이랑 참치 맛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자 다음은 건강한 펫에서 나온 치킨 텐더 대왕통인데요. 600g에 5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영상에 나왔지만 요 치킨 텐더 잘라서 주면은 기호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신 통째로 주면은 토하는 애들 있으니까 꼭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운데 심지가 들어있으니까. 자 다음은 마이베프 부스에 갔다가 그 ENFP 감자님들한테 받은 간식들. 요거는 이제 수의사가 만든 간식으로 알려져 있죠. 아니 되게 종류별로 막 할머니가 주머니에 용돈 막 넣어주듯이 막 넣어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먹을 거리를 다 먹는 걸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저희 애들이 지금 추워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해서 애동이나 정색이나 다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간식을 조금 조절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보여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하고 다만 이번에는 뭔가 테스트를 하려고 사봤다라기보다는 평소에 먹여봤던 거 잘 먹는 거 위주로 샀으니까 감자님들도 제가 산 거 하나씩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캐치파인 푸드 부스에서 이 산타 주머니에다가 가득 채우면은 채운 만큼 무조건 19,900원이었나? 가! 안 돼 가! 저는 무난무난한 닭고기랑 참치만 사려고 했으나 이 바구니를 다 채우려고 그냥 맛별로 다 섞어서 담았어요. 자, 주식 사실 분은 캐치파인 푸드 부스 꼭 가보세요. 너무 재밌었어 이거. 정세기가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마이베프 간식 하나 줘볼게요. 오! 너도 먹어. 겨울이 너도 먹어. 호쭈야! 호쭈도 먹어. 자, 다음은 패띠아에서 사려고 했으나 그 판매하시는 분이
감자님이셔가지고 그냥 주신 터널인데요. 저희 집이 다 흰색 아니면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놓기가 조금 애매해서 항상 망설였었는데 딱 흰색깔 터널을 찾아서 완전 럭키뽀이였거든요. 이런 터널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잘 쓰더라고요. 호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좋아. 겨울에 아주 여기서 신났네. 어우 시끄러워. 어우. 자, 다음은 집에 가야 돼 부스에서 샀던 이 박스 숨숨집인데 일단 조립해야 되는 거라서 조립을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이 박스만 조립하는데 한 8분 정도 걸렸고요. 뽕이 여기 들어가 볼래? 커튼이 있어. 커튼 열어줄게. 옳지. 뽕이 엄마 문 닫아줄게. 좋은가 봐요. 애동이 마음에 드나 봐요. 너 거기 있어? 뽕이 나오세요. 얘는 성격이 정색이랑 똑같아가지고 자꾸 정색이 따라하거든요? 너 가. 얘 뭐야, 이거 뭐야? 이미 우유에 빵꾸를 냈어. 아, 진짜. 자, 일단 마지막으로 이거는 뽀떼에서 산 그 스크래처인데 이 스크래처가 안에 들어있고 겉에는 이렇게 나무로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밑에다가 아까 다리를 연결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리 연결 안 하고 그냥 애동이 올라가게 이렇게 쓰려고. 다리가 짧거나 좀 불편한 애들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고양이 용품은 다 턱이 있는데 얘는 턱이 없어가지고. 애동이 너 다 마음에 드는구나? 다행이다 애동아. 애동이 설사할까봐 스크래처 비닐은 안 벗기고 있어야겠어. 자,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감자님들이 주신 선물도 뜯어봐야겠죠? 아, 감자님이 디저트 사주셨다. 디저트. 요새 밥을 대충 먹고 디저트를 더 많이 먹는데 저 디저트 아주 좋아합니다. 또 다른 감자님이 주신 이거 집에 가야 돼서 팔고 있는 인형이거든요? 이거 후추한테 주라고 했는데. 후추 거예요. 감자님이 후추 거라고 주셨어요. 후추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미뉴 부스 하시는 감자님이 주신 고양이가 할퀸 데다가 이거 붙이겠습니다. 감사해요. 밴드랑 귀여운 스티커를 같이 넣어주셨어요. 아까 감자님이 이거 직접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잠깐만, 이거 화과자예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아까 또 어떤 감자님 나와. 그리고 또 다른 감자님이 추측해주신 땅콩 샌드 잘 먹을게요. 진짜 어이없어. 자기 햄스터 그려진 티셔츠 준 감자님 누구야, 나. 그리고 아까 구경하는데 감자님이 갑자기 자기가 산 거 나한테 주셨고. 당 충전하고. 아, 고양이 자식. 그리고 감자님이 록시땅 핸드크림도 주셨어요. 야, 너 핸드크림 쓸래? 으띠짱 색이라도 참았습니다. 뭐야! 여기 으띠라고 새겨져 있어요. 미쳤다. 그리고 새우깡 블레. 신기하다. 나 이거 안 먹어봤어요. 이것도 제가 편집하면서 꼭 먹을게요. 아, 춘식파. 저는 카카오 프렌즈에서 유일하게 춘식이만 좋아하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춘식이 말랭이를. 우와! 잠깐만. 야, 후추야, 나와. 지금 가릴대가 아니야. 가릴대가 아니야, 후추야. 아니, 나 이거 갖고 싶었었어. 진짜로.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아, 이 돈 주고 이걸 사야 돼 싶어가지고 안 샀었어. 곰돌이 시리얼 접시 진짜로. 저 시리얼 뿌이거든요. 아까 여기 또 주전부리랑 파우치랑 이 동네 고양이도 감자님들이 아까 만나서 다 주셨고. 아, 이것도 아까 마이웨프 ENFP 감자님들이 챙겨주신 별자리 스틱. 근데 이거 설마 이거 저 저격해서 만드신 거 아니죠? 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야, 그리고 나 아까부터 이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 시리얼! 통을 이렇게 빡치는 걸로 또 골라왔어요. 우와! 우와, 1년의 반을 저는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으며 사는 사람인데 이런 걸 주시면 아주 감사해요. 언제부터 여기 있어요? 너 뭐해? 내가 앞이 안 보여가지고 잘 못 내려와요, 혼자서. 올라가는 건 혼자 올라가는 건 왜 못 내려오는 거야? 신박하다, 신박해. 이거 몸에 좋은 것만 다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남지사님 것까지. 남지사님 오늘 노예처럼 저를 따라다닐까봐 사주셨는데. 약국 감자님 아니죠? 자기 고양이 스티커 넣어주는 분 누구야? 우와! 이거 아까 그거랑 세트인데, 곰돌이?
와, 초록 매실 이렇게 가끔씩 주면 겁나게 반갑다니까. 그래서 초록 매실을 안 먹어가지고 유자 블랙티 넣어주셨어요. 아, 이거 타먹어야겠다. 이거를 스타벅스 컵에 타먹어야겠다. 그리고 요거는 궁팡 대표님이 제가 항상 임시 보호를 많이 하니까 입양 잘 가라고 사진 찍을 때 쓰라고 스카프를 보내주시거든요. 옆살님이 주신 스카프까지 귀엽죠? 아우, 아우, 가만히 좀 있어라 진짜. 궁디팡팡은 주기적으로 지역을 바꿔가면서 열리니까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확인해보시고 집사님이라면 꼭꼭꼭 가보세요. 알았죠? 저는 이제 이 아기 무리들을 다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